팀 세팅 2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토드까지 진행할 예정이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어차피 주문은 사야 되니까. 주문의 현장. 아, 찜 말고. 넉넉히한 3세트 사주시고요. 자주 팔면 되니까. 님 스티커 한 개 나이스. 아, 서포터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잉.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아,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처리할 수 있는 거 좀 비워놓자. 자. 실볼링. 아, 원래 소공을 보여줘야겠구나. 원래는 주스테 6500에. 6500에 수공 75만. 오케이. 일단은 반지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쿠퍼의 07자리 이거 장착하겠습니다. 네네. 원래 끼던 거는 버려주고 좀 비울 수 있는 거는 미리 비워놓자. 그래도 좀 빨리빨리 자리가 없으니까 일단 EPI 목걸이 먼저 도도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자, 메커네이터 작을 할 건데요. 무난한 작이 낫겠죠? 나는 주운 작도 괜찮은 것 같은데. 120제라 주운 작 별로 효율 별로인가? 3호르네. 주운 작 어때요? 진지하게? 그게 낙공작이야? 1에서 2호를 바에. 3 오르는 것도 괜찮지 않나? 2호 안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의견 좀 받고 싶네요. 주도태 중으로서. 주도태도 괜찮아. 안 발리는 것보다는 발리는 걸 더 좋아해가지고. 코인 놀공이냐? 에이, 못하지. 93개 있는데 나는 제 메커네이터는 혼좀작 했거든요. 제 거니까 그냥 막 던지는 느낌으로. 근데 잘 붙어가지고 잘 됐거든. 1000만원이요? 1000만원 1에서 4가 1000만원이고 70%가 750만원. 아니아니 이거는 좀 개인 선호도가 달라가지고. 나는 그냥 안 발릴 수도 있을 바에 차라리 70%작이 난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의 의견 좀 듣고 싶네요. 안 발리면은 터 안 좋지. 나중에 순백으로 또 언제 살리고 해. 나는 그냥 70%작 했으면 좋겠을 것 같아가지고. 언제 순백으로 살리고 언제 그렇게 그래가지고 안 발리고 이럴 바에 차라리 그냥 70%작 하는 게 내 의견 좀 괜찮지. 차라리 1000만원 이렇게 투자할 바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 1, 2부 들 수도 있고 차라리 주운작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가지고. 제 의견 좀 맞았나요? 지금 주말이라가지고 99% 아니야? 길드 스킬 때문에? 어, 맞네. 99%네요. 손재주 10레벨? 어, 100%네요. 그럼 70% 괜찮지. 싸게 싸게 할 거면은 주운작 해야지. 난 주운이 더 난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는 하나 있는데 망치 어떻게 할까요? 망치 사서 발라줘요? 망치 망망치 원하십니까? 잠깐 다시 한번 일단 망치를 바를 것인가 안 바를 것인가 의견 받고 있습니다. 망치는 100% 못하고요. 50% 해야지. 일단은 10성 정도만 다 만들어 놓을게요. 10성 다 다는 것도 한 1억 2억 써야 될 거예요. 아, 나머지는 나중에 하자.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아, 이거 나중에 할까? 나중에. 별 나중에 따라. 일단은 이렇게 해주고. 메커네이터 있는 거는 그냥 버려도 될까요? 갖고 있는 거는? 자리를 좀 비우고 싶어가지고. 카운목 이거 잘못했구나. 알을 안 받을랐네. 알을 안 발랐어 카운목이. 그래도 카운목이 왜 알 안 발랐어? 다 합성했었구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주원자? 이건 2밖에 안 오르거든. 이거는 악공 발라본만 괜찮은 것 같아. 이건 어떡할까? 이거는 하, 2밖에 안 올라가지고 3하고 2는 좀 차이가 있거든. 코인이 없다니까요. 제가 궁원원 좀 얘기하는데 내거 아닌 내 거면은 그냥 갖다 박았을 텐데 내게 아니니까 안전빵으로 가자. 자, 두 번 발린다고 진짜 1에서 2 올랐어. 두 번 중에 한 번이 7에서 4번 4번 발린다. 3번 주원자 가자. 나는 나중에 살리는 게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아, 미리 해놓는다고 혐오 끼고 버릴 것도 아니고. 이거는 생각해볼 만할 것 같다. 6장 사야 되니까 한 5천 써야 되거든. 800원에서 800, 4천 정도. 5천 써야 되네. 4천? 6천, 6천. 5천은 써야겠네. 어떻습니까? 이거는 좀 의견을 받고 싶네. 이거는 아마 계속 한동안 쓸 거라서 뭐 거의 막바지에나 바꿀 것 같은데. 그럼 일단 주은작을 해놓고요. 나중에 뭐 아크이노로 한다든지 그렇게 갈까? 그게 낫겠다. 아크이노가 지금 나온 상태니까. 나쁘지 않은 의견이었어. 아크이노 괜찮았다. 차라리 한다면은 그게 더 낫긴 하겠다. 어차피 이거는 오랫동안 쓸 거니까 싸게 싸게 가는 거 괜찮지. 자, 15%짜리라서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한 거거든요. 아크이노가 간단하게 얘기해주면은 스타포스가 이것만 없애는 거예요. 주문서만 작하는 것만 작만 없애는 거지. 아, 요기의 채널은
그렇습니다. 아, 그러네. 아크 이노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노로 밀어도 되네. 그것도 괜찮네. 나쁘지 않은 의견일 것 같아. 아, 이거 나중에 하자. 별 나중에 달고. 그냥 장착해주겠습니다. 어차피 뭐 장착하고 좀 버릴 거 버리자. 자리가 없어가지고. 아쿠아틱 어떻게 할까요? 일단 아쿠아틱도 주는 자 똑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뭐 바르냐? 예전 발라야 되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가게도 열어야 되네? 가게는 없나? 가게는 없네? 가게도 열어야 되고 예전도 발라야 되는데? 자, 일단은 킵하고요. 귀걸이 먼저 토도하자. 없앨 수 있는 걸 좀 없앨게요. 너무 복잡하니까. 50이니까. 유니언 코인도 없으신 것 같은데? 귀걸이. 10,000원. 귀걸이는 일단은 주원작 할게요. 쪼가지 주원작 할 거고 일단은 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장비창 좀 다 비워놓을게요. 왜냐면은 상하이 모자하고 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자리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불편할 것 같아서 힘작이 요즘 대세죠, 네네. 주은 안 바르고 토닥 대죠. 따로 매력은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뚫려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요. 70% 작할게요. 이거죠? 오케이. 성이 깨작깨작 조금씩 올라간다. 자, 귀걸이 교체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습니다. 자, 일단 창고에다 넣어주고 넣어주죠. 2차 뭐였죠? 이건가? 2차 뭡니까? 2차 필요합니다. 아, 1123333큐. 오케이, 오케이. 신발 넣어주고. 아, 보조 바꿔주고요. 이러면 다 비운 건가? 오케이, 오케이.
아쿠아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네. 자, 일단은 별부터 올려보자. 일단 70포작을 먼저 하자.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제논용 구매하였습니다. 아, 이 제논이 끼기에 좋은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되게 싼 가격이 올라온 것 같다. 그죠? 너무 깔끔한데? 이거 좋아 보인다. 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그죠? 아, 템세트는 200억 이상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냥 할게요. 의견 받을게. 아, 의견 받아봅시다. 아, 사고 나니 나도 이거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 가격 측정이 문제지. 상이요? 4천만원 정도 했었나? 나도 비쌀 것 같아가지고 그냥 보니까 그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그지? 아, 나 경매장 가보자. 나도 좀 너무 깔끔하게 들어와가지고. 아니, 이거 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장사를 해주고 있네. 아, 이거 딱 봐도 억대는 받을 것 같은데. 5에 60, 48, 20. 5에 68에 40. 80, 100, 108.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20, 20, 40. 108. 7위, 16. 40, 40, 60. 이거 뭐 이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 그치, 딱 이 선인 것 같은데? 이것보다 안 좋다. 이것보다 안 좋은 것 같아. 아예 모르겠다. 1억에 올려놔. 아, 1.1? 일단 올려놔봐. 아, 그럼 또 사야 되잖아. 오트신 저츠. 이거 얼마 주고 샀더라? 4600 줬는데. 아,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은데. 또 찾아봐야 되겠군요. 아, 그 다음 6500이다. 오 마이 갓. 6에 20짜리밖에 없겠다.
이거 괜찮은 거 같네. 6에 20짜리 삽시다. 제일 무난하네. 오케이, 됐죠? 6에 20. 알고 보니 자기 이상하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자기 부족하고? 그건 아니네. 아, 어서오세요. 탭 세팅을 왜 이거라는 것인가 궁금하시구나. 별풍선 1000개를 주셨습니다. 네네. 주원 너무 많이 산 것 같다. 다시 팔아야겠네. 아, 저도요. 저도 이런 템플릿 하고 싶진 않아요. 터드해주는 거거든, 사실. 에디 공식자리 사가지고. 마이링 덱 36% 떠버림. 힘 3조 레디인데 어떡하냐고? 글쎄, 어떤 게 더 좋으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여러분은 36%가 좋습니까? 힘 3줄이 좋습니까? 힘 3줄 옵션 뭔데요? 544? 744? 754? 어떤 옵션입니까? 754? 에디가 뭔데요? 아, 그럼 에디 돌리겠지. 그럼 에디지. 그럼 에디 해야지. 근데 자기가 원하는 건 힘펀데 말이지, 그치? 근데 그거대로 문제야, 그치? 자기가 원하는 거는 AD인데 또 새로 구입해야 되니까 그거대로 좀 짜증나긴 하죠. 신발 야제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아, 그것도 괜찮다. 와, 그대로 팔아가지고 구매자가 결정할 수 있게.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 굳이 띄울 필요 없이 구매자가 결정할 수 있게끔 파는 거 아주 좋아 보이네요. 아주 좋은 의견이에요. 이건 몇 개 드냐? 두 개. 똑같네. 구매자가 결정할 수 있게끔 두 개를 같이 팔아서 내가 뛰었을 때 손해를 안 보는 거지. 에디는 진짜 힘드니까. 아, 한방사냥이요? 글쎄요, 해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봤을 때 75만이었잖아요, 그죠? 이 상태 그대로, 노버프로.
버퍼 들어가면은 더 많이 올라가겠지. 그래서 한 100만대 들어가지 않을까 일단은. 100만대까지는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뒤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무기인 있어요. 무기가 우리가 만들기에는 좀 애매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쓰는 걸로 했습니다. 포스가 중요하지 뭐 사실 일단은. 남은 아이템이 어디더라? 벨트 망토 신발인가? 벨트 망토 신발. 무기요? 70%작이요. 코어요. 많은 거면 알려드리죠. 40제가 필요하고 장갑을 40제를 먼저 올려야겠네. 모자가 10제, 20제, 20제, 40제. 40제 장갑이 15제. 20제, 40제. 코어 박스, 코어 마스터한테 PC 클릭하면, 네네. 아, 벨트를 결국에 돈이 안 돼서 골든 글로브를 가야 될지 그게 고민 사항이네요. 네네. 나머지는 리플레이에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길라잡이 열려있을 것 같아. 느낌이 좋아요. 보통 하프 잡을 때 길 하프 지나가거든요. 그러죠, 그렇죠.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어, 뭐야. 아, 강화를 안 했구나. 와, 깜짝 놀랐다. 왜 안 되나 했네. 오케이, 오케이. 뭔가 이상하더라고. 오케이, 오케이. 네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30억 이하 이렇게 템세팅 하기 싫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한 시간 동안. 요것만 주구장창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좀 지루할 것 같고 그래서 안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거의 뭐 토드 알아서 싸게 사서 알아서 토드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하고 싶지 않았고요. 여러분도 보는 맛도 별로 없을 것 같고. 하지만 이런 걸 찾으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 편집각 아닙니다. 저의 방송의 기본 메리트는 같이 고통받아라.
총 영상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고통받아라 통 영상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장갑 상의 신발 모자 장갑 상의 신발 모자 장갑 상의 신발 상의 상의 두 개 사 야. 500개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1500개 쏴도 되는 겁니까? 역시 다분 29억 템 세팅이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29억 템 세팅을 하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아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야 감사드립니다. 야 달달하네요. 시간과 자본을 맞바꿨다.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조심해주시고 잘못 떠날 수 있으니까. 야 29억 템세팅에 별풍선이 1500개라니. 야 이거 참 아주 난해하군요. 그냥 여기서 살게요 이제부터는. 70제 가격을 보고요. 70제는 안되겠다. 80 70만원 둘 다 제가 상의로 했죠. 70제 사주고 900제 100제는 110 여러분도 이거 하다가 140제 주말 되면 되게 비싸거든요. 이거 봐봐. 평소에는 20만원에 팔다가 이렇게 비싸. 한번 바꿔요. 자리가 없으니까. 네크로 가격 보면 깜짝 놀란다. 아니 펜살리르가 되게 비싼 버릇이. 아 지금은 싸네요. 제가 30만원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자, 도도하도록 하죠. 아, 퇴정을 득하셨다고요? 아, 진짜로? 팬가입으로 인증 부탁드립니다. 인증을 하지 않는 이상 저희는 거짓말로 통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절차가 필요합니다. 먹은 척 하고 있죠 지금? 네네. 안 먹었으면서. 아 대리텐트 200억 이상 받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토대해야 될 템이 요거냐 요거냐인데 잠깐만 옵션을 보자. 에디션의 능력치를 좀 보고 잠깐만요. 우리가 토대할 게 두 개니까 하나는 공시비 69% 좀 쓰잘데기 없는 건데 하나 어딨지? 하나 어딨냐? 알겠다. 아닌데? 하나 어딨어요? 알겠구나. 13짜리네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안 좋은 거에 이걸 토대해줘야겠네. 비슷하네요, 근데. 오케이, 이걸로 토대갑시다. 자, 하위 교체식 이루어주시고, 원래 끼는 거는 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없어 80제가? 안 샀나요 제가? 80제가 없냐고요? 오케이. 아닌데? 80제 내가 안 사왔나? 두 개씩 샀던 것 같은데. 사와야겠네요. 하나 안 샀나 보구나. 80. 알고 보니 아래 있는 거 아니야? 아! 아, 미안합니다. 다시 팔도록 하죠. 아주 좋았습니다. 네네.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네네, 질문하십시오. 지금은 좀 여유롭네요. 지금 다른 거 볼 틈이 없으니까. 어차피 이것만 하던 거니까. 다른 거는 재료 막 구하느라 답변을 잘 못해드렸는데. 네네. 원하시는 답변이 있으신가요? 아, 조종환이 좋군요. 네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서야 될 상인은 왼쪽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상인장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끼던 건 가감이 버려주고요. 자, 다음엔 모자를 도돌해봐야 되겠군요. 모자, 장갑, 신발. 모자, 장갑, 신발. 모자. 70은 있잖아. 와, 70 가성비 개질이네. 70에서 90으로 넘길 수 있나? 싸게 가나요? 아! 아, 피에르 모자는 이제 30만원 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5만원에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의 시작이죠? 네네. 좋습니다. 장갑, 장갑이 장갑부터 사오자. 60. 방어구, 장갑. 저희가 투도할 게 120제니까 120제니까 190. 아, 90이면 비싸네. 100. 2만원. 80제. 2만원. 잠깐만, 너 왜 이렇게 싸게 있냐? 일단 토도하자 먼저. 아, 예, 투절 먼저 하시고요. 나중에 옮겨도 상관없어요. 모자 먼저 없애죠. 토도 아예 없애버려. 저희가 작은 다 해놨고요. 주우는 다시 팔아야겠네.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너무 많이 샀네. 모자를 먼저 마무리할게요. 다섯 개 해야 되나?
아직 사야 될 부위가 세 부위 정도 남았고요. 솔직히 더 보강하려면 보강할 수 있을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보다는 남은 비용으로는 잼도톤 투자하는 게 괜찮아 보이네. 굳이 다 쓸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죠? 기본적인 구성은 다 해놓은 상태고 나머진 크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좀 어떤가요? 남은 돈으로 괜찮아 보이는데 그게 더. 아, 보리차입니다. 네. 우리가 낄 모자는 이 모자죠? 이거는 팬텀이라는 캐릭입니다. 장착해주고 거감이 버려주고 아 별 달아야죠. 뭐 하고 나서 별 달면 되지 뭐. 급한 거 아니니까. 아 네네 창신구도 공신 맞춰줘 전에는. 노즈마리도 스님 별풍선 한 개 나이스. 아 팬가입 고맙습니다. 다 그래도 수공이 한 2만씩 올라가네. 별 안 닿은 상태도 2만 정도씩. 장갑 적용해주고요. 버리고 자 신발 80제부터 140제까지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방어구 신발 10만원 30만원 유닛 높으면 색깔은 60인가요? 가능하죠. 가능할 것 같은데 충분히. 방모가 중요하지. 방모가. 아 나이트로드 잼 그것만 안 했으면은 20억으로 카벨 잡기 한번 해봤을 텐데 아쉽네요. 안 그렇습니까? 잘못된 것 같다. 뭔가 이상하다? 아니네요. 잘했습니다. 쿠폰이니까 일단 잠깐 내비두고. 자, 템 구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걸이 맞췄죠. 15포터도 있고요. 모자 맞췄지. 메커네이터 맞췄고 실버링 맞췄고 벨트 망토 견장 3개 남았고 이걸 어떻게 할지가 문제네. 각인도 사야 되는데 벨트 벨트 어떡하냐. 벨트 망토 견장 리카온 가게 좀 애매하지 않나요? 일단은 골든 콜리버를 한번 보자. 공식이 엄청 비쌀 것 같은데. 추업은 그렇다. 추업도 추업대로 비싸고. 아 모르겠다. 교불에다가 아 기본 1억 1천이에요? 2억 5천이에요? 와 이걸 어떻게 다냐.
그지. 쟤만 이상한 생각 하는 거 아니죠? 이걸 어떻게 달아? 어, 다. 이걸 어떻게 다냐? 기본이 7500이네. 에픽 띄워져 있는 건가? 기본이 너무 비싸다. 골든 클로버도 최소 2억대일 것 같은데. 아, 147. 어허, 추업이 없다, 근데. 40, 68. 72초. 와, 이런 거를 많이 사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장사하는 거겠지? 한두 개씩 잘 팔리네. 근데 골든 클로버 쓰다가 파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그지?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괜찮네? 골든 클로버 사가지고 토도에서 다시 파는 거 괜찮은 것 같아, 어때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생각이 반전이 되겠는데? 대신 가격이 좀 낮긴 한데 그거 괜찮은 것 같다, 아싸리. 어때요? 어, 그게 더 낫겠다. 골든 컬러볼로 사면은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직접 만드는 게 낫겠지? 아, 골든 클로버 가격을 한번 볼까, 차라리. 1억 2천. 1억 2천, 1억 2천, 1억 2천. 3000대가 추업이 좀 괜찮은 라인인가 보네. 76짜리가 4500. 426, 426. 와, 대기 싸긴 싸다잉. 대기 싸다. 3에 70. 3에 48. 3에 48이 제일 단 것 같긴 하다. 4에 40, 3에 48. 대기 달려있다. 6에 20. 어때요? 뭐 살까? 그냥 맘에 와닿는 거 있나요? 다 가격이 고만한 라인이라서. 그냥 6에 20이냐 3에 48이 제일 싸긴 하네. 그 다음 라인업으로 4에 40. 500만원 차이. 3에 48, 4에 40. 저건 대기 달려있어요. 어떻습니까?
다 고마운 것만 해서. 아, 난 위에 거 사고 싶은데. 4에 40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아싸리 돼 있는 거 사도 나쁘지 않겠는데? 토드값 생각하고 하면은? 차라리. 아싸리 토드값 생각하면은 돼 있는 거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어때요? 돼 있는 거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우리가 사면 한 1억 2천 정도 주고 산다고 치면은 노자 가격도 돼 있고 중간에 이제 올려쳐야 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천 얼마씩 하거든요. 차라리 사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 어, 봐봐. 아, 3에 48이었지. 5천에다가 1억 2천 매물에다가 럭작 할 거니까 1억 2천에 1억 6천 정도 들고 중간에 토득가 그냥 1억 7천 한 8천 나올 거거든요.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어,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나진 않는 것 같아. 4에 16에 013? 3.38 3에다가 얼마 차이지? 1억 8천 3에 4, 3, 5, 6, 7, 10. 사는 게 나은 것 같아. 어, 이거하고 이거 있거든요. 4에 16에 05. 4, 16에 05. 아래 게 난 것 같다, 그지? 대신 1500 차이에요. 1억 8천. 아래 게 더 좋아 보이긴 하거든, 전체적으로. 이거 살까요? 아, 골드 대신 타일도 생각해 볼만해. 잘 봐. 우리가 여기서 올려봐도 11성은 못 올려. 이게 끝이야. 타일이 더 날 수도 있어. 타일이 오히려 날 수도 있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게 소금 더 많이 올라가네. 아, 그래도 타일은 아닌가. 골든 콜로버 가야되나. 아니, 이게 라인업이 안 좋아가지고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어. 이거 봐봐, 이런 건 못 사지. 우리가 살 수 있는 선이 한 이 정도 되겠다. 5%초. 차라리 이럴 거면은 이거 사갖고 강한. 아, 애매하다. 애매해. 5에 04짜리 사가지고. 어떤 거 할까? 그냥 골든글로버 살까요? 어차피 이런 거 살 바에 어차피 골든글로버도 토드에서 팔면 되니까. 자, 골든글로버를 일단 지나가는 게 나은 것 같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요걸로 구입할까요? 지나가는 느낌으로 토드에서 다시 판다는 느낌으로 좀 싸게. 나도 좀 이렇게 생각해보면 클로버가 더 나은 것 같아가지고 1억 8천짜리 구매하겠습니다. 자, 이제 망토인데요. 그래도 가입값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고 나중에 바꾸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망토가 또 없어요, 근데. 망토가 또 없어. 다음 라운드가 망토인데요. 6에 56초. 다 좋지. 다 좋아. 별을 못 달잖아. 이게 문제야. 그럼 우린 삼성 이상을 들고 가야 되는데 삼성은 또 추업이 안 좋아요. 우리의 라운드가 또 맺어집니다. 어? 4억? 삼성? 시대 한번 보자. 어떤 식으로 팔리나. 4억 그냥 팔리는구나. 와, 삼성의 15%가 6에 20짜리 8억 5천. 이렇게 비쌌어요, 타일 클럭이? 와, 엄청 비싸네. 야, 이 정도나 됐다고? 와. 그래서 돈 상황 보고요. 망토를 움직이지 말자. 그냥 끼자.
이거 어떻습니까? 진지하게 들어갑니다. 이걸 사가지고 강화 3개 던져.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 아, 11억이네? 아, 12억. 11억이 없어. 이거 사가지고 장강 던져가지고. 잠깐만. 장비 강화 주문서. 이성짜리 얼마예요? 야, 성공 90% 확률. 2억 5천. 2억 5천이군요. 100%짜리 1억 3천. 아, 수령했지. 어, 뭔가 했네. 도장 1, 2, 3, 4, 5, 6, 7, 8, 9, 5, 6, 7, 8, 9, 10, 11이야? 1, 2, 3, 4, 5, 6, 7, 8, 9, 10. 11개 낚였네요. 어? 이건 어떻게 해? 일단 남겨두자. 어, 반지 하나 살까요? 반지 하나? 대리펜스에서 200억이에요. 올마이티링 어떻나요? 올마이티링 괜찮지 않나요? 12퍼도 여기도 엄청 비싸네. 12퍼도 반지 하나 올마이티링 어떻습니까? 무난해 보이는데? 그냥 마이스터링 사면 안 돼? 그건 아닌가? 올마이티를 사야겠지? 2피어 꼈어요. 그냥 무난하게 이거 살까요? 어때요? 그냥 5,500짜리 하나 살까? 200억이에요, 200억. 아, 이분이 별풍선을 1,500개를 주셔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당연히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올마이티링. 다음 아이템은 숄더 사야 되는데, 숄더를 뭐 사지? 블랙메탈을 사야 되나? 그냥 어차피 보장 다 터지는데. 10% 숄더. 10% 숄더는 어떻습니까, 아싸리? 슈퍼 숄던 또 아닌가? 지금 9% 끼워져 있어가지고. 어, 개 비싸네. 팬텀이 팬텀. 마이스터 숄더. 마이스터 숄더 저도 아까 얘기했거든요. 좋은 거 같아가지고. 마숄. 마숄에 좀 투자해. 3억. 3억, 3억. 마이스터 숄더. 아, 마숄도 3억대인데. 공십이라도, 뭐라도 들어가려면은. 뭐라도 좀 있다 싶으면은 가격대가 확 올라버리네. 차이가 별로 안 난다. 장점이 하나 있죠. 마이스터 숄더는 그래도 가위값 자르면 그래서 조금은 들어오니까, 그지? 야, 차라리 15%짜리 마이스터 숄더를 사? 그런 건 안 좋겠죠. 숄더를 뭐 사냐? 그냥 블랙메탈 숄더를 그냥 내비도 9%에 돼 있는데?
블랙메탈 비쌀텐데. 블랙메탈 15% 유니크 9%에 공시 1억 6천. 아 별론 거 같아. 그지 별로 안 좋아 보이네. 12% 7천만원. 차라리 살 거면은 저게 낫겠다. 12%짜리가 그냥 굳이? 아 굳이가 더 큰 거 같다. 그지 이거밖에 없네. 제일 살만한 게 7천만원짜리 12% 까가지고 18% 만들면 나쁘지 않으니까. 어때요? 의견 받고 있습니다. 안 바꿔도 된다. 그것도 맞는 의견이 될 수 있어. 수공해봐야 그렇게 많이 안 오르긴 하지. 7천만원 반대? 그냥 그 끼자? 오케이. 아깝다는 의견이 더 크네. 자 그러면 남은 아이템이 우리는 이제 없네요? 다 맞췄네? 얼마이티를만 가져오면 되겠네. 저희는 작을 주은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은이 요즘 대사라고 하더라고. 장갑 신발이요? 했어요. 안 한 것 같지만 다 해놓은 아이템입니다. 네네. 그럼요 그럼요. 자, 아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죠? 에픽 잠재 발라야 되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제가 투자해드려야지. 제 캐릭터로 해드리죠. 먼치 캐릭터 움직입니다.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내 걸로 예전 발라드려야지. 설마 이 아랫사람이 점프해서 이걸 먹진 않겠지? 아, 나이스 샷! 설마 했네요. 오케이. 이거 애잠이 없는데요? 애잠이 없다. 아 올마이티링도 잠잠은 까볼걸. 애잠이 없네. 아 여기 금빛 각인 인정 있었네. 아 실패했네. 해점이 없다. 코인? 아 코인으로 하나 살 수 있네. 해점이 없네. 오케이 나이스. 아 여기 쿠아텍이 떨어져 있군요. 오케이 좋았고요. 자자 수상 큐브를 던져봐야겠군요. 이제 인장도 뚫어놨거든요. 아쉽. 9%를 꼭 뛰어야만 하는 것인가 생각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전혀 안 아쉽습니다. 9% 9%를 꼭 뛰어만 하는 것인가? 꼭 뛰어만 해야 되는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프로 고프로로 또 나왔죠? 오케이 HB만 고프로 어떻게 나오네 고프로 또 나왔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토도 없어요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잠깐만 주문의 언적 8차 아 1000개 남겨놔 아 300억으로 뭘 할지 궁금하시구나 300억으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제일 재밌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네 아 나왔습니다 자 이제 뭐 해야 되는가 버리고요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스타포스를 다 올려야 됩니다 제가 아직 스타포스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아 2부 한번 끊어도 되나? 아 잠시 2부 한번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에서 뵙도록 하죠 네네